동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. 신이 인간한테 삼재를 준 거는 잘 나가는 인생도 조금 쉬어가라, 좀 자중해라, 건방져지지 말고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라. 제가 올해 삼재예요. 아, 소띠시니까. 네, 올해 다들 삼재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복삼재라고 말씀을 일단 해주시긴 예. 하더라고요. 대부분 복삼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삼재수에는 힘들다? 이런 말이 정말 많잖아요. 예. 그에게 진짜로 삼재에서 힘든 건지. 저도 어떨 때 생각을 해봐요. 삼재가 과연 무엇일까? 그 12년 주기로 다 이게 바뀌고, 그게 이제 다섯 번 돌면 한갑, 회갑이잖아요. 네. 예? 12띠. 그 12년 중에 3년은 꼭 삼재를 겪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해서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하고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전에 유튜브에서 했었는데, 동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. 신이 인간한테 삼재를 준 거는 잘 나가는 인생도 조금 쉬어가라, 좀 자중해라 하는, 건방져지지 말고,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라. 복삼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삶의 어떤 스쿨존, 약간 속도 줄이고 쉬어갈 수 있는, 그게 삼재가 아닐까,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.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드물게 이제 복삼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복삼재 자체는 정말 좋은 시기인 건가요? 저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것제 경험을 얘기할게요. 이런 얘기 좀 창피한데, 나도 남 삼재풀이를 해주고 하는 사람인데, 친엄마가 다른 사람 삼재풀이 해주고 제자들 할때제 얘기를 안 했어요. 삼재라는 얘기를. 삼재풀이 꼭 하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. 신받고 삼재가 바로 그랬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불도 한번 났었고,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,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되찾으려고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, 삼재가 나가는 마지막 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고,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, 삼재 두 번째 해까지는 조금 힘들었는데, 마지막 해 우연한 기회로 어떤 장사를 시작한 게 대박이 나서, 신의 풍파 겪기 전에 꼬꾸러질 때까지 먹고 쓰고 살고도 했으니까 그땐 복삼재였던 거죠. 그럼 복삼재는 예.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이 대운이 들어온 것만큼 좋은. 예. 복삼재는 발복을 해요. 복이 발복한다고요. 그래서 복삼재에 버는 돈은 내가 생활하는데 바탕이 될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. 그 금전 같은 게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삼재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삼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삼재에 겪게 되는 걸꼭 삼재 만들어지진 않아요. 삼재 전해나 전전해 뭐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상한 방향으로 일을 벌려요. 그 벌려놓은 게 삼재의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. 우리가 삼재풀이 삼재풀이 하잖아요.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 행차하실 때큰 우산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사람 열어 들어가는. 그런 우산을 우리가 쓸수 있다면 비 오는 날 비가 몸을 적실까요? 안 안 적실까요? 좋죠. 그러나 그런 골프장에서 쓰는 그 장우산, 큰 우산도 운동화나 구두 정도는 젖지요? 소매끝 정도는 젖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? 삼재풀이는 삼재가 예를 들어 100%를 맞고 간다면 한 70%, 60%는 그 데미지를 적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혀 100% 소멸이라고 믿으시면 그것도 착각입니다. 겹삼재라는 게 있어요. 겹삼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집안에, 집안 식구 중에 삼재가 막두 명, 세 명, 네명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가 가장 힘듭니다. 그럴 때는 그 삼재인 사람들이 좀 흩어져 있는 게 좋고, 다른 의미의 겹삼재는 태어난 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, 태어난 달과 일과 시를 봤을 때그 삼재 띠가 겹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특히 힘든 겹삼재예요. 통례적으로 봤을 때 삼재가 10명이 삼재이신 분이 찾아오면 한두 분은 복삼재고 한 여덟 분이 악삼재인 것 같더라고요, 통례적으로. 저는 복삼재이면 좋겠네요. 그러길 바랄게요. 알겠습니다.